웅이와 희라의 정우를 부탁해. 네, 안녕하세요. 정호를 부탁해. 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호를 부탁해. 히랄라입니다. 네, 여기는 합정동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스튜디오입니다. 스티뽕. 네. 어제 첫눈이 왔다면서요?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어떡해요? 연락만 그 SNS를 통해서 네. 네, 그림만 봤습니다. 오케이 말인 맞아요. 네, 네. 그 사진만 봤는데 침만 흘렸네요. 아, 부러워서. 참 첫눈 오는 날 소원 빌었어야 되는데요. 어떤 소원 빌고 싶은데요? 통일이요. 오. 히랄라 씨는요? 독립이요. 죄송합니다. 웅 씨는 네. 살면서 네. 기적을 만나본 적 있나요? 기적을 만나본 적이요? 네. 아, 저 기적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믿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을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죠, 저에 대해서. 네. 네, 사람들은 흔히 엄청난 운 또는 기적이라고 하는 거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설사 기적이 있다고 해도 그건 내 이야기가 아니다. 남의 이야기일 거다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또 복권, 로또 이런 거. 아, 로또 한 방이죠. 네, 이런 거 살 때는 확률이 그렇게 낮아도 상상하잖아요. 네. 아, 이거 로또 당첨되면은 이 돈으로 뭐 할까 이런 상상도 해요. 네, 도망가야겠다 이런 생각. 네. 네, 히랄라 씨는요? 사실 매 순간이 기적이죠. 매 순간이요? 네. 맞아요. 뭐. 제가 여기 국민라디오에서 방송하고 있는 이 시간도 기적이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네. 기적. 기적은 자기 자신한테 있어요. 그럼요. 자기 네. 자신이 기적이고 오늘이 기적이고 이 순간이 기적이죠. 그렇죠. 절망보단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언젠간 기적이 오겠죠. 그렇게 믿으면서 또 우리 국민TV도 기적처럼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Please stand up! 일어나! 일어나! 네. 그래서 오늘 첫 곡은요? 네. 오늘 11월 26일 정오를 부탁해. 슈퍼주니어의 미라 클. 슈퍼주니어가 부른 미라클 기적 듣고 왔습니다. 네, 아 정말 기적이 저한테 왔으면 좋겠어요. 호이. 어? 들어왔어요. 어, 됐습니다. 그럼 소원 성취 하셨고요. 네. 오늘 처음으로 출첵해 주신 분, 네. 우리와 함께하신 분 누굴까요? 네. 수의당님이네요. 수의당님, 아 요즘 다시 일출. 일출. 하고 계시네요. 첫출, 일출. 네. 네, 첫출, 일출, 킥킥킥킥킥. 네. 네. 선마님은 이출. 이출. 그러면 삼출은 스텔로님이네요. 네, 삼출이네요. 사출은 에벨리고님. 네. 에벨리고님 삼출 아닙니다. 네, 사출. 사출입니다. 네, 그리고 또 에벨리고님이 눈도 오는데 눈노래 들어야죠. Let it snow 신청해 주셨어요. 아, 이 노래 정말 겨울에 들으면 따뜻한데. 아, let it snow, let it snow. 아, 그 노래구나. 네. 다음 주에 음악을 부탁해. 크리스마스 특집 한번 하는 거 어때요? 이름하여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로 네. Let it snow 첫 곡으로 틀어드리기로 약속을 하고요. 오출 만나봅시다. 오출 노란 윤성님님. 네, 오출이시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육출은 누군가요? 바보운주님이시네요. 네. 아, 육출이네요. 네. 네, 발이 무척 작고 이쁘신 히랄라님 만나서 반가워요. 아, 정말 반가웠어요. 아, 어제 네, 오늘 만나셨나요? 어제 처음 뵀거든요. 네. 궁금했었어요. 바보운주님이 누구신지. 아, 근데 뵀어요. 처음 뵀는데 발을 보여주셨나 봐요? 네, 발 자랑했어요. 네, 그리고 칠출은 네. 우리 가을님 오셨네요. 네, 가을님. 네. 이제 겨울인데 어떡하죠? 그리고 팔출은 땡땡땡땡땡땡님 오셨어요. 정오를 부탁해 재밌는 방송. 네, 뽕 단 뭐뭐 단속반. 아우, 저 부끄러워요. 정오를 네. 부탁해 재밌는 방송. 제가 그래서 넘어갔는데 굳이 읽으시네요. 네. 저는
어른이거든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흐흐흐님, 두 사람의 케미가 점점 좋아지는데요. 출첵 하셨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신 분들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네, 사도요한님이 8출인가요? 9출인가요? 10출입니다. 10출인가요? 네. 네. 10출까지 가고 싶은데. 정아님? 네. 11. 11출이네요. 네, 11. 네. 출님, 운동 마치고 나왔는데 패션이 스포츠와 정장의 퓨전이 된다고. 어떻게 된 거죠? 네. 대량난감, 수줍다고 네.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게시글 올려주셨는데요. 꼭 네. 읽고,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SNRST 원데이님. 네. 저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좋은 방송 부탁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 백 어르신 꼭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기적이 꼭 여기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을 저, 여기로 보내야겠네요. 네, 네. 저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댓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코너로 넘어가죠. 정우를 부탁해 목요일엔요. 끼 많고 탈 많은 웅이와 히랄라가 DJ로 변신하는 시간입니다. DJ 웅라의 음악을 부탁해. 네, 오늘의 뮤직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웅씨를 위한 뮤직 주제입니다. 저를 위한 뮤직 주제요? 주말에 동물원 갔다 오셨죠? 아, 지난 주말에? 맞아요. 동물원 갔다 왔다고 제가 방송에다도 말했죠. 네. 네. 그때 아쉬움이 남았었죠? 아쉬움이 많이 남았죠. 제가 진짜 보고 싶은 동물 친구 못 봤습니다. 죽었나 봐요. 그 친구들을 애도하며 네. 오늘 다 보여드리고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 그러면? 동물원에 가면, 가면 동물원에 가면. 아, 네. 오늘 주제는 동물원에 가면이군요. 네. 네. 동물. 저는 일단은 하마를 제일 먼저 봐요. 하마요? 왜 네. 하마를 좋아하세요? 그냥 하마 막 되게 커요. 그리고 아, 뭔가 네. 포악해요. 크고 포악한데 좋아하세요? 멋있어요. 상남자 같아, 하마. 아, 그래요? 네, 근데 네. 또 얼굴은 귀염상이잖아요. 네, 귀염이에요. 그래서 그냥 네. 이것저것 잘 갖췄다? 이런 네. 느낌을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하마 노래를 찾았는데 없네요. 아, 그래요? 히포도 찾고 다 찾았는데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입구에서 이거부터 네. 먹고 들어가려고. 이거부터 먹는다고요? 네. 훅! 불면은 훅훅 뭐가 뚫리죠? 뭐가 뚫린다고? 원, 투, 쓰리, 포. 나뭇가지에 실처럼 나란히 솜사탕 하얀 눈처럼 희고도 깨끗한 솜사탕 엄마 손잡고 나들이 갈 때 먹어본 솜사탕. 아, 동물원 입구에서 파는 솜사탕. 아. 이건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거죠? 안 먹으면 지는 것 같아요. 꼭 먹어요, 저는. 어린이들한테 지는 것 같죠? 네, 저는 그래서 두 손, 양손. 네. 한 손 가지고 왔는데, 양손. 아, 아, 두 개를? 와, 욕심 많으시네요. 네. 아, 그리고 이 솜사탕이 덩치만 크지. 네. 솔직히 한 입거리잖아요. 솔직히 그거 공갈이에요, 다. 사기예요, 사기. 신고해야 돼요. 그래도 솜사탕 이렇게 한 뜯어가지고 한 입 딱 물면 네. 얼마나 기분이 좋아져요. 맞아요. 네. 구름을 먹는 듯한 네. 느낌? 저도 솜사탕 먹으면 아마 날아갈 수도 있어요. 왜요? 방송사고 아닙니다. 네. 그러면 솜사탕 먹었으니까 네. 이제 동물 보러 가야죠. No. 응? 솜사탕 먹고 나서 또 어린이들한테 질 수 없는 한 가지를 제가 꼭 해야겠습니다. 아, 또 손에 뭐 들어야 되나요? 네. 그 히랄라 씨는 지나가버린 어린 시절에 뭐 하고 싶어요? 지나가버린 어린 시절에 저 네. 풍선을 타고 저 네. 하늘로 날아가고 싶어요. 풍선을 타고요? 펄펄. 펄펄. 빠라란짠. 원. 네, 동방신기가 부릅니다. 지나가버린 풍선.
이제 풍선, 솜사탕에 풍선까지 양손에 들었으니까. 근데 나 그 생각 방금 했어요. 네. 풍선 타고 날아가려면 네. 얼마나 풍선이 힘이 좋아야 할까? 풍선 천 개면 사람 올라갈걸요? 그래요? 다행이네. 그럼 어린이 같아요, 오늘. 네. 동물원에 오니까. 신났어요. 네. 이제 좀 동물원에 온 본분을 잊지 않고 동물을 네. 좀 볼까요? 아, 이제 동물원에 들어가야죠. 네. 네. 어떤 동물부터 볼까요? 동물원에 가면 무조건 앙앙 이 동물이죠. 동물의 왕. 멍멍이? 네. 엉, 호랑이 아닙니까? 호랑이요? 네, 아우, 무서워. 벌써부터 무섭네요. 네, 제가 지난 주말에 동물원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호랑이 봤어요? 호랑이 봤는데. 경배했어요? 절했어요? 절할 그런 생각도 안 날 정도로 몸이 얼어붙었어요. 왜요?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정말로 커요. 진짜 곰보다 더 커요, 호랑이가. 곰보다 더 크다? 네, 더 커요.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곰이 얼마나 큰데요? 곰은 그날 못 봤는데요. 어쨌든 사람의 한 두세 배 되더라고요. 아, 정말 커요. 호랑이가 한 280kg? 280kg? 네,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 진짜 크고 무섭더라고요. 진짜 만약에 네, 집에 가다가 골목에서 호랑이 마주치면은 저는 그 자리에서 진짜 만약이네요. 네, 도망도 못 가고 얼어붙을 것 같아요. 네, 먹히죠 그냥. 네, 근데 네. 호랑이랑 사자랑 싸우면 누가 이기게요? 전 알아요. 어, 알아요? 호랑이가 이겨요. 네. 호랑이가 일단은 맞아요. 네. 그렇죠. 정답 딩동댕. 네. 근데 사자가 네. 뒤에 자기 새끼가 있으면 네. 호랑이를 이겨버린대요. 그러니까 그 모성애, 부성애로 네. 네. 맞나요? 맞아요. 호랑이가 사자보다 몸무게는 더 나가요. 한 100kg 정도. 아, 그래요? 네, 호랑이가 훨씬 커요. 사자 되게 털 때문에 그거 다 갈기 가짜예요. 털 깎으면 반쪽이 돼요. 아, 그걸로 아. 네,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고 싸움도 해본 놈이 잘한다. 그 사자는 호랑이와 달리요 집단 생활을 한대요. 아. 네, 그래서 싸움을 호랑이보다 더 많이 한대요. 아. 네, 그래서 호랑이랑 사자랑 싸우면 사자가 이기는데요. 1대1로 싸움 붙여놓으면 호랑이가 이긴대요. 네, 호랑이 사자는 이제 집단 생활에서 근데 밀림에서 싸울 일은 없대요. 좀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없대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싸움을 붙여봤는데 아, 호랑이가 이기더라. 인위적으로 붙였구나. 네. 싸움 붙이면 안 돼요. 안 되죠. 싸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왜 사자가 지는 줄 알 수 있어요. 왜요? 호랑이 딱 만나면 호랑이가 온몸 문신을 했잖아요. 무서워. 조폭이죠, 조폭. 네, 무서워서 사자가 도망간 것 같아요. 그런 걸로. 근데 표정은 호랑이가 훨씬 무섭고요. 사자도 봤는데 사자는 얼굴이 약간 귀여워요. 아, 그래요? 사실. 귀염상이에요? 네, 귀염상. 아, 처음 알았네요. 호랑이와 사자. 네. 그중에 우리는 호랑이를 만나보러 갈 거죠? 네. Life and Time 부릅니다. 호랑이? 어흥. 노래도 좀 무서운데요. 호랑이. 네. 네. 라이프 앤 타임의 노래 호랑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음악을 부탁해 함께하고 계신데요. 우리 여주 이선비님 오셨네요. 그리고 사도요한님이 임약사님 대웅이시라 곰 이기실 듯요. 곰은 제 친구예요. 웅. 웅은 곰이고 대웅은 아 대웅이라 네. 네. 곰의 왕입니다. 제가. 진짜요? 솔직히 곰 만나면 도망갈 거죠. 죽은 척 할래요? 네. 네, 아 대우 형님이 좋아하는 노래라고요. 라이프 인 타임의 호랑이. 그렇군요. 호랭이. 그리고 우리 노랑 윤성님님. 네.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이제 다음 동물 만나러 갈까요? 네. 웅 씨. 네. 코끼리는. 네. 손이 몇 개인 줄 알아요? 코끼리 손이요? 네. 코끼리 손 하나 아니에요? 어? 코가 손이래? 정답. 정답이에요? 네. 코끼리는 코가 손이죠. 네. 신성우가 부릅니다. 코끼리.
코끼리를 좋아하지. 네, 윤도현 밴드가 아니라 신성우죠, 신성우. 윤도현 어디서? 다잔, 다잔. 네, 아, 일단 들려드릴 노래. 윤도현 밴드 신성우. 네. 라이벌이었거든요. 네. 아, 신성우의 코끼리 듣고 있습니다. 네. 히랄라 씨. 네. 코끼리와 뭐 관련된 추억 있으세요? 코끼리와의 추억은 그냥 뭐 이거죠. 옛날에 코끼리 게임 많이 했는데. 코끼리 게임이 뭐죠? 그러니까 막 일단 코끼리 코를 하고 오른쪽으로 다섯 바퀴 돌고. 아, 벌칙처럼 네, 하고 앞으로 하고, 걷는 거? 네. 네. 앞으로 절대 못 걷죠. 못 걷죠. 대각선을 걷죠. 대각선을. 네. 그 재미 하는 거죠. 그걸 보는 재미. 그걸 하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졌어요? 심하게. 심하게요? 네. 팔이 꺾이더라고요. 지금 팔 괜찮죠? 네, 지금은 괜찮은데. 네. 코끼리를 그 뒤로 싫어해요. 아, 동물원에서 봤는데 코끼리 정말 크더라고요. 코끼리가 그 파, 네. 땅에 사는 동물 중에 가장 큰 동물이라고 해요. 그럴 것 같아요. 발에 밟히면. 네. 마장나죠. 많이 아프죠. 네. 절단 납니다. 작살 나죠. 네.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제 다음 동물 만나러 가는데. 네. 저 이것도 봤어요, 지난 주말에. 뭐죠? 어떤 어떤 관에 들어갔어요. 아프리카관인가? 아프리카관? 아프리카관인가 어디로 들어갔는데 온통 얘들 천지더라고요. 뭐지? 얘들? 아니요. 무서운 애들인데요. 얘들이 다 유리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 얘들 한 100마리 본 것 같아요. 그 혹시 막 길고 두껍고 네. 막 네. 혀 낼름거리고 낼름거리고 간사함의 그 대명사? 가끔 목에 뭐 두르고 있어요? 목에 감기도 해요. 사람 목에 감기도 해요. 아나콘다. 누구예요? 으악! 뱀이다! 뱀이다!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잠잔다 잠꾸러기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세수한다 멋쟁이 세수하고 있어요? 네 세수 좀 해야 돼요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밥 먹는다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죽었니 살았니 죽었다 살았다 살았다 더 클래식이 부릅니다. 여우야? 웅씨, 네. 이제 소원 성취할 시간 왔습니다. 뭐죠? 동물원에서 못 본 비버. 여기서 네. 만나야죠. 어, 그래요? 아, 저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버 아저씨. 집 잘 짓는. 네, 집을 잘 짓는 비버 아저씨. 네. 동물원에 가니까 없어요. 제가 전화해가지고 물어까지 봤다니까요. 대단합니다. 비버가 살던 그 관이 없어졌어요. 아이고, 비버 어디 갔는지. 아이고.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비버 아저씨. 네. 네. 동물원 비버 아저씨 대신에 네. 저스틴 비버 아저씨가 부릅니다. 저스틴 비버요? 베이비. 베이비? 아, 제가 지난 주말에 동물원 가서 비버 아저씨는 못 봤어도 이렇게 저스틴 비버의 노래를 들으니까 그나마 위안이 되네요. 네, 네. 고마운 사람이에요. 네. 네, 참 동물원에서 오늘 많은 동물들 봤어요. 어떤 동물들 봤죠? 일단
솜사탕 먹었죠. 네. 그리고 또 풍선을 한 손에 또 들고요. 네. 그리고 어흥 호랑이 봤고요. 네. 그리고 땅에 사는 동물 중 가장 큰 동물. 끼리끼리 코. 끼리끼리 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어우 무서워요. 목걸이 같은 뱀 봤고요. 네. 뱀 목에 거는 뱀 봤고요. 그리고 잠을 정말 많이 자요. 제가 동물원 갔는데 잠만 자는 것밖에 못 봤어요. 누구, 여우? 네. 아, 여우가 잠을 그렇게 자요? 여우는 저녁까지 잠자고 야행성이라 낮에는 잠만 잔대요. 그래서 네, 여우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볼 수가 없대요. 동물원에서. 깨우지 그랬어요. 근데 날씨가 흐린 날 네. 가끔 밤인 줄 알고 일어난다고 해요. 속았다. 그리고 이제... 비버. 비버도 봤고요. 비버까지 만났습니다. 아, 참 많은 동물들 만났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동물들 만나러 가야겠죠. 아, 어떤 동물이죠? 일단 에벨리고님이 원하는 네. 라이언 허트 사자 만나러 갈게요. 소녀시대가 부릅니다. 너와 나 처음 만났을 때 마치 사자처럼 맴돌다 기회를 노려 내 맘 뺏으나 네, 소녀시대 라이온 하트 듣고 있습니다. 어, 네. 또 신청곡이 들어왔었어요. 네. 네. 이거는 사실 제가 뭐 동물원에서 본 적이 없네요. 동물원에 이 아저씨 또 사나요? 아니요, 처음 봤는데. 전 근데 놀이동산 가면 아마존, 아마존관 뭐 이런 데 참 네. 좋아해요. 정말 밀림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에요. 바로 이 아저씨가 있는 곳이죠. 네, 노랑 윤성님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윤도현이 부릅니다. 타잔. 많은 꿈을 꾸었지 말도 안 되는 꿈만 꾸었어 그래도 그 중에 한가 나는 타잔 누랑임 치타 네 윤도현의 타잔 듣고 있습니다 네 정오린 부탁해 정오린 부탁해 웅이와 히랄라의 정오린 부탁해 부탁해 네, 11월 26일 목요일 오늘은 음악을 부탁해로 꾸며봤습니다. 네, 오늘 뮤직 주제 동물원에 가면이었죠? 동물원에 가면 이었죠? 네. 해주세요. 네. 네. 어, 게시판에 많은 분들이 네. 네, 댓글 달아주셨네요. 세숫길 정원님, 정호엔, 야옹! 해서 야옹이 커피, 네. 거품 푸푸 남겨주셨고요. 네. 네. 파라나루사리님이 두 분 진짜로 재미지게 잘한다는 거 인정! 어우, 감사합니다. 인정받으니까 네. 날아갈 것 같아요. 이재양님 오셨고요. 네. 어, 그리고, 너무 많다. 네. 청라에서님, 운나정부 네. 첫눈 보내요 하고 하트 보내주셨고, 눈사진 올려주셨네요. 네. 우와. 우와. 와우. 네. 달구지님 잘 듣고 계시다고 해주셨고요. 네. 선마님이 전 동물원 갈 때마다 동물들이 큰일 보는 걸 목격합니다. 와, 되게 재밌으시겠네요. 아니, 그거, 목격하기 보기, 힘들잖아요. 네, 보기 힘든 장면인데요. 네. 에마리오님이 네. 아무래도 임피디님이 히라화 되어가시는 듯해요. 좋습니다. 어떠세요? 히라화. 네. 저절로 이렇게 물드는 것 같아요. 네. 물들죠. 여주 이선비님도 오셨고요. 네. 네. 그리고 흐흐흐님도 오셨네요. 네. 네. 그리고 영어 한마디 있죠? 네. Old friend is better than two new ones. 아, 무슨 뜻인가요? 옛 친구 하나가 새 친구 둘보다 낫다. 아, 어제부터 이렇게 친구 자주 미시는데요? 친구 보고 싶어요. 친구 보고 싶어요? 다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있다고요? 네. 아, 지방에. 애들아, 잘 있지? 네. 저는 외톨이인데. 네. 끝곡으로 동물원 널 사랑하겠어? 들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끝으로요. 정호를 부탁해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다시 12시 15분에 찾아뵐게요. 네. 여러분 오늘도 해피 해피 메리 메리
저희를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